아, 형님 오셨어요? 형 그러면요. 예, 저기요. 준비를 한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예. 아, 리듬을 저희가 형 그 얘기 그때 들으면서 노래를 몇 개 뽑아왔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비가 막 내리는 거죠, 여기서. 비가 막 내리는데 거기서 하, 둘, 하, 둘 뒤에서 이게 뒤에 서는 이거 하, 둘, 하, 둘 호흡을 쉬면서 근데 끝난 거예요, 하루가. 그럼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얘기하는 랩을 하는 거야. 요거는 저희가 한번 딱 생각을 그때 형이 잠들기 전에 1분. 1분. 네, 그 1분에 포커스를 맞춘 그 1분이라는 시간에 수많았던 생각이 있었다. 나 1분에 그 너가 사고가 났을까? 내가 싫었던 걸까? 그 제목이 1분이에요. 장근아, 네. 제일 아껴놨던 게 있잖아. 제일 아껴놨던 거. 어제 만나고 있잖아,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안 맞춰, 이번에. 그 전에. 장근아, 네. 봐봐. 네.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게 봐봐. 뭔지 아니? 아니, 옷이라고 쳐. 그러면 내가 집에 옷장문을 딱 열었어. 장근아. 네. 그러면 내가 안 입는 옷을 주게 된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네. 그거는 선물이 아니야. 그 진짜 좋은 사람은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을 주잖아. 그게 선물이야. 근데 헌들어지잖아. 아까운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걸 달라고. 제가 선물을 주면서 되게 기분 좋게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 가면 진짜 좋은 고기 진짜 좋은 주인 만나서 옷 고기랑 그런 거거든요. 옷이에요. 옷 마음이 다수가 입는 옷인데 잘 맞는 옷인데 이거 어디 가도 잘 맞는 옷이 될 수 있는데 그게 형한테 꽉히진 않을까. 어디 가면 진짜 패셔너블하다고 소리 들을 텐데 그래서 꼭 숨겨놓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그래. 예. 답답해요 이거는. 제목이 답답해. 예. Yeah. 네. 앞에 나레이션을 좀 나레이션인데 형이 그냥 호동해 호동해 어린 호동이한테 하는 거. 호동아 뭐 잘 들어봐. 네가 그때 넌 참 바보 같았어. 정말 네가 너무 답답해. 여기서 랩을 하시네. 먹고 싶었던 돈가스 아해 내가 먹여줄게. 야 이거 같은데 정말 진짜 답답해. 네가 내 곁에 없다는 게 너무나 답답해. 그래가지고 이 노래는 진짜 형이 살릴 수 있는 노래예요. 진짜 네. 답답해. 한번 해보실래요? 들어가서? 나레이션만? 네, 이것만 한번 해보시고 이게 느낌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형이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애기 목소리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낼 거거든요. 박자는 굳이 안 맞추셔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야, 강호도 가서 얘기해. 좋아한다고 그래. 만나자고. 사귀자고. 바보야 등치 산만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야. 남자는 한방이야. 빨리 가. 오케이. 자 형 한번 애기 목소리 한번 내보세요. 그냥 아니 내 목소리 줘가지고 기계로 만져야지 내가 어떻게 애기 목소리 내노. 네 아니 형 그냥 편하게 하시면 편하게 돼요. 하세요. 사투리로. 네, 네. 애기스럽게. 못한다. 네, 들리시죠? 이렇게 목소리가 바뀔 거예요. 나 뚱뚱하다고. 아, 여기 중간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어? 그럼 뭐 만났으니까. 남자는 한방이다. 빨리 가라. 하면은. 준비 안 됐는데. 에. 그럼 그 마지막 파트만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그렇지. 네. 오케이. 여기서 네. 저희의 노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도 녹음. 네, 녹음을 하는 거죠. 호동이 오빠 노래 좀 궁금한데. 아, 호동이 형 녹음? 네. 좀 들려주시면 돼요? 당연히 들려줄게. 시작부터 좀